안녕하세요.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.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이 발매된 지 한 달 충분히 넘었으니 뭐 이 정도면 스포일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만들어봅시다. 산프루 체육관의 비밀 메뉴, 구운 주먹밥. 비밀 메뉴라서 거창하게 막 안에 명란 마요를 넣느니 뭐 불고기를 넣느니 엄청 고민을 하다가 참푸르 체육관 청몽님처럼 심플하게 김가루와 볶음김치로 맛을 내기로 했어요. 2인분에 불대문자로 레몬 올려서 만들어봅시다. 오, 담백하고 심플한데 맛있습니다. 진짜 되게 투박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좀 간단한 맛인데, 아 근데 그 간단한 포인트마다 디테일을 다 열심히 살렸잖아요. 밥에 김 들어있고 볶음김치 들어갔고 밥에 약간 달달하게 누룽지 생겨있고 정갈하다. 속재료 볶음김치만 넣기에 정말 잘했어요. 진짜 이 소박하고 군더더기 없는 맛이 딱 일관되네. 아 진짜 누구야, 누가 주먹밥 구울 생각을 했나요? 정말 고맙습니다. 뭐 정확히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 참푸르 체육관 청몽님 이상하게 되게 좋더라고요. 동병상련 느껴서 그런가? 아니 난 그래도 영업직은 아니었는데. 아 근데 진짜 맛이 딱 되게 수수하고 평범한 듯한 매력을 다 모아놓은 그런 청몽님 같은 맛이 납니다. 평범하고 소박한데 이런 강한 메뉴 너무 좋습니다.
사소한데 매력이 넘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포켓몬스터 스바 요리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솔직히 제일 맛있었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안녕.